파랑새를 찾아 떠난 소년소녀가 결국 그 파랑새를 나의 집 안에서 찾듯이 여행이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주 갓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어쩌면 먼 길을 돌아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우리의 음악을 발전, 계승하는 가야금 앙상블 사련이를 만나보겠습니다. 뜯고 튕기며 울려 퍼지는 현의 노래, 이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여 봅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련이를 만났습니다. 박수. 아, 반갑습니다. 네. 그 이름, 팀 이름을 사련이로 짓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가야금 앙상블 사련이의 사련이는 그 사련이 숲길의 사련이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말 중에 이렇게 사리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라면 사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실처럼 길다란 것들을 뭉쳐서 한 대 모으다라는 뜻으로 사련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현악기를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현들을 모았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야금으로 들어보는 영화 OST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기록용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부러운 게 그림이 남더라고요. 근데 저희 음악은 이렇게 음반을 내려면 너무 큰 돈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남기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연주하고 편곡한 것들을 하나씩 남겨보자라는 뜻으로 기록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사련이는 12현이 아닌 25현 가야금을 연주하는데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편곡도 즐거운 작업이 됩니다. 좋은 선율을 함께 듣고 싶은 마음이 이들의 원동력이죠. 가야금을 하시는 분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그만큼 제주도가 국악의 불모지란 뜻이니까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더 알릴 수 있겠구나. 내가 가야금을 더 전파할 수 있겠구나. 기회처럼 들리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선생님들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늘 주눅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왔더니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나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도 좀 생기고 새벽에도 맨날 연습하고 뭐 하고 해서 저는 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바쁘게 대학 4년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집이 제주도니까 아 그게 나한테는 메리트구나, 내가 쉴 수 있는 곳이구나 해서 제주도를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내려와서 이제 좋은 언니들을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가야금 활동을 쉬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감성을 어루만지는 사련이의 음악, 내일 저녁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가야금 앙상블 사련이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들 많이 찾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즐겨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련이와 함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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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찾아주세요. 고운 선율이 모두에게 울려 퍼질 그날까지 사련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민중을 위한 예술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도 함께 펼쳐졌는데요. 민중의 역사를 만나보시죠. 평화 관련된 이런 예술적 흐름들 또는 뭐 사상 관련되거나 또 사회적인 이런 흐름들을 담아내는 곳은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평화 예술의 진지로서 어떤 전망을 담은 그런 공간으로 오픈을 한 겁니다. 총 세 번의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중미술의 민자를 떼서 민씨연대기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과거의 역사적 흐름과 현재적 흐름을 이렇게 조망해보는 그런 기획전이 이번 개관기념 1호전이고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는 민중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민중 미술가들은 그 목소리를 예술로 80년대 왔는데요. 한국 사회의 그 민주화운동의 흐름에 예술가들이 동참했던 하나의 큰 흐름 중에 하나죠. 그 안에 이제 미술 영역을 민중 미술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시아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잖아요.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미중 충돌이 그렇고 그런 것 속에서 예술가들이 또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어떤 역할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게 이제 아시아의 동아시아 평화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진화해 나가고 확산해 나가는 게 민중 미술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꿈꿨던 민중들, 그들의 저항의식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름바다 못 가신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림 속 바다로 풍덕 맞아볼까요? 그림책 속 여름바다라는 주제로 저희 회원들이 이제 작년부터 좋아했던 그림책 여름 안에서를 가지고 여름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일들을 여기서 상상하고 또 즐기실 수 있도록 전시를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제주는 또 여름 하면 제주 바다를 많이들 생각하시고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여름바다가 제주 바다일 것 같아서 이제 여름 안에서의 바다와 함께 예, 제주 바다까지 형상화해서 어린이들이 제주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일들도 상상해서 같이 전시를 꾸미게 됐습니다. 누구든 전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참여하실 수 있는 전시예요. 저희는 금, 토, 일, 일주일에 3일, 이제 1시부터 6시까지 열고 있는데 어린이 관람객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키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제주 바다 속의 멋있는 것들, 해녀도 좋고 상어, 문어, 그다음에 인어공주도 있고 뭐 해산물 같은 것도 그리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그려서 벽에 붙여주시면은 더 풍성한 제주 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잠자는 상상력을 깨울 시간. 더위가 가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김여록 여사님의 9일을 축하드리면서 어머니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용남의 가족. 하지만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님, 연로한 친척어른, 철없는 사촌 동생들, 그리고 나인가. 재난 현장에 덜컹 남겨져 버린 용남, 그리고 산악 동아리 후배 의주, 결국 자급자족, 대학 시절 배운 기술을 떠올리며 탈출을 시도합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엑시트.